독일에 등장한 금빛 포르쉐 파나메라가 경찰에 전격 압수됐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에 거주하는 31세의 한 남성은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반사형 금박지를 부착했다. 경찰은 그에게 차량이 너무 빛이 나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박을 제거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빛나는 상태로 도로로 나섰고 결국 경찰과 다시 마주쳤다. 외신은 그렇게 빛나는 차량을 경찰이 발견하지 못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은 그의 차량 열쇠와 관련 서류, 번호판 등을 압수했으며 차량은 착오로 견인해 갔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람보르기니 소유주가 똑같은 금박지를 사용해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했으나 그는 곧바로 금박을 제거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전했다.